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강의는 카이팅 강의입니다. 카이팅 강의. 카이팅을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을 진짜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좀 말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릴 거긴 한데,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카이팅을 좀더 쉽게 하는 법을 영상을 보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 스킬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 스킬의 거리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나의 딜이 얼마나 박히는지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상대방 딜이 얼마나 박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습관적으로 제가 왼쪽으로 W 피하죠. 이거 세주안이 회초리.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이리신이 Q를 쓸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무빙을 지금 한번 치시는 거 보이시죠? 평타 한번 치고. 카이팅의 기본은 한대 치고 무빙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롤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 마우스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를 너무 많이 해요. 한대 치고 무빙. 한대 치고 무빙. 이거를 좀 습관화 하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좀 쓸데없게 무빙 하시는 분들은 쫄아가지고 마우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무빙을 하기 좀 어려울 텐데, 저는 많이 해봐가지고 이렇게 한 거겠지만,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당연히 음파를 날릴 거 생각하고, 보시면 마지막에 선고를 넣었죠. 선고 안 넣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3타라서 선고를 딱 죽고, 여기서도 천천히 다시 볼게요. 피하고 선고로 죽이고, 세주안이 W 이거 회초리 피하고 죽이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수많은 게 드러나요. 베인의 기본적인 센스, 아까 리신 3타로 잡는 거 보셨죠? 선고로. 두 번째, 상대방 스킬을 알았어요. 제가 거리를 어느 정도 아니까, 회초리랑 리신 음파를 쏠거 아니까. 세 번째로는 내가 딜 계산을 할수 있었다. 이세 가지가 다 맞물린 거예요. 그럼 다음 거 여기서 보시면 긴박하게 한타가 일어나는데, 리신 저기 뒤로 빠지고 있죠. 리신 Q 찼어요, 안 찼어요? 찼겠죠? 그럼 여기서 피하는 거 보이시죠? 그냥 굴러가지고 다시 볼게요. 리신 Q 방금 썼어요. 저한테 방 맞춰 맞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리신 Q가 앞으로 가면 당연히 맞으니까 느낌적으로 고르는 거죠. 여기서 생각할 게 뭐예요? 상대방 쿨타임도 생각하면서 하시면 정말 편하다. 카이팅이 꼭 뒤로 빼면서 해야지 카이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노틸러스가 들어가는데 알리한테 W 밀렸어요. 근데 좀 거리를 재는 거예요. 알리 Q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좀 재다가 정확하게 노틸러스가 저 스택 붙였을 때 궁어 날라가면 알리스타가 반응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상대방 스킬에서 생각하는 게 눈에 띄는 게 보이시죠? 앞으로 들어가면서도 카이팅이 정말 잘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뒤로 뺄때 카이팅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카이팅을 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또 브랜드 스킬이 아직 다 있어요. 브랜드 스킬이 뭐예요? 이 스킬 쓰고 Q를 쓰면 기절이 걸려요. 앞대시를 하면 당연히 이 친구는 저한테 EQ를 날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몰락을 빨면 이속 빨라지죠. 이속이 훨씬 빨라지니까 여기서 무빙을 하면서 Q를 피해요. 그죠? 그럼 얘를 먼저 잡는 거예요. 잡으시고 얘도 잡고. 근데 여기서 자크 2가 아까 썼는데 자크 2가 한번더찰 거예요. 근데 당연히 사나 심리로는 여기 뒤에다 쓰는 게 마련이에요. 왜? 이 루시아는 당연히 전의를 상실하라고 뒤로 빼는 게 정상인데, 저는 여기서 그냥 앞으로 무빙을 쳐요. 왜? 상대방 심리를 알았으니까. 그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자크 궁을 안 맞기 위해서 2를 뒤로 쓰면서 최대한 발악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킬로 이속을 받아서 이거 스턴을 피해요. 그죠? 이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도 전 여기서 생각을 해요. 어차피 죽을 거면 때려봐야 돼. 왜? 몰락으로 피흡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메고 피하고 탁탁 탁 해서 잡잖아요. 상대방 아리도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카이팅 할때 미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하면 진짜 되게 편하고, 이걸 어떻게 다 생각하면서 해요? 그러는데,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고 미리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말했죠, 많이 해봐야지 한다고. 그죠? 제가 카이팅 여기서도 할 텐데, 상대방을 패시브로 때리면 루시안 이 스킬이 빨리 차요. 이 스킬을 초기화하면서 뺀 다음에 애들이 왔죠? 자크고 안 맞으려고 위로 몰락 빨고 도망가면서 다시 이 스킬을 초기할 거예요. 이 스킬 초기화하면서 아리가 매혹을 날릴 텐데, 제가 일부러 무빙을 좀안 쳐요. 밑으로 뭔가 밑으로 무빙하면 이걸 날릴 것 같아가지고 더 과감하게, 어차피 죽을 거면 때린다는 마인드로, 여기서도 그냥 때린다는 마인드로 때려버리죠. 이렇게 계속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하시면 정말 편해요. 여기서 니코가 물려요. 근데 저는 여기 와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숨어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도와줬으면 얘네들이 안 빨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르니까 좀 빨려 들어오는데, 여기서 브랜드 바로 죽여버리고
이 친구도 죽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기 딜을 잘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평평평 치고 아까처럼 스킬 피하고 계속 이 스킬 굴리는 거예요. 이 스킬 굴리는 거 보세요. 계속 돌리죠. 이 스킬을 계속 굴려서 또 돌리고 한번 쳐서 또 돌리고 이게 카이팅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되고 뒤로도 되는 거니까 내 스킬이랑 상대방 스킬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좀더 편하실 거예요. 카이팅 하시기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최대한 알려줄 수 있으면 댓글이라도 더 달아서 알려드릴게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